long time. Can't get you off my tired mind. Shadow, let the tape rewind and finally ease my anxious eyes. Oh no, I feel you creeping in, my body bleeding sin. I'm drowning. Heaven, can you save me now from these thoughts inside my head? God, you are the devil. Running through my mind. 안녕하세요, 뻥튀기입니다. JYT. 자, 오늘은 아이오닉5N 이후로 아반떼 N을 갖고 왔습니다. 물론 현대차에서 신형차를 제공을 해주셨고요. 요즘에 아반떼 N이 굉장히 인터넷상에 지금 시끌시끌 난리예요. 소카가 아반떼 N을 손쉽게 빌릴 수가 있으면서 많은 분들, 젊으신 분들이 이 아반떼 N을 소유하고 싶은 욕망에 한번 타보자 해가지고 타시다가 막 과속이라든가 좀 이렇게 험악하게 운전을 하시다가 또 불의의 사고가 또 나고 또 막 폐차 수준까지도 가는 걸로 해가지고 소카가 이번에 판단을 내린 게 아 연령대를 높이자 차 대여하는 연령대를 높이자 해가지고 연령대 높인 게 29세로 알고 있어요. 예, 이제는 어느 정도 나이가 좀 있어야 그리고 이제 사고 면책에 대해서 약간 보험의 조건이 좀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좀 유행을 타면서 굉장히 유명해진 바로 아반떼 N입니다. 제가 이 해당 모델을 그때 당시에도 이 똑같은 색깔이었는데 제가 원래 최초로 아반떼 N을 공개를 했었죠. 그때 이제 관계자분께서 영상을 좀 내려달라 하셔가지고 잠깐 내렸다가 좀 다시 올렸는데 처음에 우리가 이제 아반떼 N을 리뷰를 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달라진 게 뭐가 있지? 달라진 게 아니 대체 달라진 게 뭐야? 라고 생각했던 게 바로 이 앞모습이에요. 이 앞모습에 있어서 라이트가 굉장히 얇아지면서 심리스 호라이즌을 그대로 좀 따라하게끔 한 듯한 모습인데 차라리 코나, 그랜저, 스타리아 뭐 더러 여러 형들이 있는데 이 아반떼 N도 동일하게 이 똑같이 LED를 넣어줬으면은 더 이쁘지 않았을까. 라이트가 얇잖아요. 얇으면서 이 DRL이 일자로 쭉 이어지면은 더 이쁜 모습을 더 취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도 이 아반떼 N은 상당히 생각외로 계약자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반대로 생각해보면요. 아이오닉5N 같은 경우에는 이 아반떼 N 거의 두 대 값이에요. 차량이 두 대 값이다 보니까 이 젊으신 분들, 사회에서 이제 사회 시작을 하시는 초년생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접근하기가 좀 어려운 차잖아요. 근데 이 아반떼 N 같은 경우는 그나마 좀 접근하기가 쉽다 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이 전면부를 보시면은 진짜 나는 N이야 라고 딱 확연하게 차이가 나죠. 이 BMW의 M이나 아니면은 아우디의 S, 그 다음에 이제 벤츠에는 AMG. 근데 벤츠나 아우디는 좀 이렇게 유별나게 차이가 좀 있거든요. 근데 BMW는 유독 이 M이 좀 솔직히 차이가 많이 없어. 근데 이 현대에는 N 같은 경우에는 차이점을 많이 둔다는 거죠.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이 마지막 내연기관의 N 모델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N 모델들도 아이오닉5N을 대처를 해서 전기차 라인업이라든가 이제 고성능 전기차인데 내연기관이 아닌 모델로 좀 나올 가능성이 좀 크다. 근데 아직까지 BMW나 아우디나 뭐 벤츠나 이제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를 쓰면서 내연기관의 고출력 차량들이 나오고 있죠. 근데 이제 현대도 이 고출력 차량으로 마일드 하이브리드 집어넣어가지고 나오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들은 바 조상님의 말씀으로는 이제는 내연기관이 아닌 전기, 수소 네 그쪽으로 많이 쏠릴 것 같다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옆에로 한번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옆에 라인도 뭐 달라진 거 없어요. 근데 정말 이 휠 디자인 하나만큼은 진짜 이쁘다. 예, 진짜 이쁘다. 근데 이게 제가 N을 이 모델을 처음 공개하면서 뭐 N 관계자분께서 요청이 들어와가지고 영상을 잠깐 내리긴 했는데 그때도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좀 화가 났던 게 뭐냐면 평일날 내가 먼저 올렸거든? 근데 주말에도 영상 올리신 분이 계셔. 어? 그냥 그분은 가만히 있고 왜 나한테만 사이드미러 같은 경우에는 블랙으로 따로 또 이제 포인트를 줬고요. 이 휠의 디자인 같은 경우도 블랙으로 포인트를 많이 줬고 사이드 스커트 같은 경우도 이제 앞쪽에다가 N 로고를 파면서
굉장히 날렵하게 레드라인으로. 이 색깔이 굉장히 요즘에 인기가 많다고 해요. 생각외로 원래 N의 모델 상징은 색깔이 이제 하늘색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모델이 아니라 요런 색깔, 무난한 색깔, 근데 약간 무광도 아닌 회색도 아닌 요런 색깔이 굉장히 이쁘다 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제가 요즘에 전기차만 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내연기관을 타니까 너무 시끄러워. 너무 시끄럽고, 이렇게 낮은 차를 제가 지금 거의 오랜만에 너무 타다 보니까 거의 진짜 뭐 페라리나 람보르기니 타는 듯한 느낌? 네, 그런 느낌. 그리고 뒤에 디자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뒤에 디자인 같은 경우도 딱히 크게 바뀐 건 없어요. 그냥 트렁크 쪽에 이제 N로고, N로고가 있으면서 테일램프의 디자인은 이번에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바뀐 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하는 말이 있죠. 그냥 부분 변경, 부분 변경이라고 표현을 하죠. 다만 달라진 거는 이제 스포일러의 디자인 자체가 조금은 좀 약간 일체감 있게 더 디자인이 좀 약간 날렵하게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테일램프의 디자인은 뭐 솔직히 얘는 테일램프의 디자인이 소물꼬는 없어. 소물꼬는 없는데 요즘에 BMW나 아우디나 벤츠나 이 3시리즈나 벤츠의 뭐 C클래스나 아니면 뭐 아우디의 A4 그런 단계로 만약에 비교를 좀 하자면은 이 테일램프의 방향지시 등이라든가 후진 같은 경우는 LED를 좀 넣어줬으면 어땠을까. 요즘에 LED 그렇게 많이 안 비싸잖아요. 예, 차값도 좀 비싼데 약간 좀 차이점을 둬가지고 좀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좀 아쉬운 감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디퓨저 부분이 좀 바뀌었고요. 이렇게 트렁크를 한번 열어보시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안쪽에 롤케이지가 되어 있습니다. 이 롤케이지 같은 경우는 아이오닉 5 N은 없어요. 근데 아반떼 N만 있는 모델이죠. 그 아반떼 N도 왜 N들만 또 모여 있는 또 뭐 그런 막 모임도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K5가 지금 막 양카다. 근데 이제 막 아반떼 M, 베렌 타시는 분들도 양카다라는 막 그런 소문도 있어요. 그 점이 조금은 아쉽긴 합니다. 왜냐면은 이 차값이 조금은 저렴한 편이다 보니까 구매를 하는 층이 젊은 층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예전에 우리 그 생각나십니까? 현대에서 제네시스 쿠페가 처음 나왔을 때 그때도 양카의 이미지가 굉장히 셌습니다. 그리고 쿠페다 보니까 보험료도 엄청 비쌌고요. 근데 이 해당 모델은 일반 아반떼와 동일하게 동급으로 보기 때문에 보험료도 제가 알기로는 거의 동일한 걸로 알고 있는데 조만간에 보험료가 이제 M모델, 고성능 차량들 M이나 뭐 AMG나 조금은 좀 가격이 인상이 될 것 같다는 얘기가 없지나마 좀 있다고 해요. 그거는 뭐 나중에 나와봐야 알겠죠. 근데 이 차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시승을 한번 해봐야 되잖아요. 시승하면서 뭐 똑같이 제가 뭐 POV라든가 주행컷 뭐 여러 가지 찍어 볼 텐데 아 그래도 아직까지는 내연기관이 짱이구나 라는 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터스포츠 레이싱에 있어서는 거의 대부분 다 수동이었잖아요. 수동으로 해야지만 바로바로 즉각즉각 엔진 브레이크라든가 바로 고RPM을 또 쓸 수가 있고 막 그런 것 때문에 수동 모드로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저도 잠깐 살짝 소실적에 아마추어 레이싱을 좀 했었는데 요즘에 레이싱계를 보면요 이 오토 미션 달려있는 레이싱 차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편하게 이제 오른발만 쓰는 거야. 예. 물론 양발 쓰시는 분도 계시죠. 근데 오른발만 쓰시더라고 거의 대부분. 왜냐면은 얘가 자체가 러브 매칭도 되고 알아서 다 하기 때문에 이제는 차가 너무 똑똑해지다 보니까 이제는 뭐 전부 다 이제 일반 운전자가 할 수 있는 게 핸들과 방향 지시 등 뭐 그런 거 그런 게 없다는 거지. 예, 자 일단은 아반떼 N 한번 리뷰를 해보면서 예, 시승을 한번 해보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